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장소에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늘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참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초등이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2020년 6월 21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변함없이 화면을 통해서 전사님을 만나고 있지요. 전사님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어요.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어요?
사랑의 하트 뿅뿅뿅. 자,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일,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에 또 마음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자, 오늘 우리 초등이 모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 제목 크게 시작.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 오늘 제목은 조금 무겁다? 무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은? 말씀 있잖아, 앞에.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레위기 19장 2절이에요. 자, 성경. 자, 성경 제 앞에. 이제 지금은 다 준비했잖아. 그치? 뭐 준비 안한 친구들 없죠? 다 준비했을 걸 알고. 자, 성경책 펴고. 자, 오늘. 자, 성경책 펼 동안 선생님이 오늘 제목 큰 소리를 한번더 같이 할 거예요. 큰 소리로. 성경책 다 폈어요. 자,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 자, 다 폈어. 자, 성경책 준비 안한 친구들은 모니터 보고, 선생님과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지금 레위기에 있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뭔가 딱딱하고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 이 레위기라는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이렇게 세 번째 책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자,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하나라도 더 깨닫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성령을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조금 무거운 주제죠. 레위기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데 이 레위기는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그래서 자,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구약의 핵심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책이 또이 레위기야. 왜 중요할까? 율법이 있어서? 그 시대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예, 창세기는 뭉텅그려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이은 인간의 계보, 또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의 계보가 나오죠. 우리가 쭉 지금 창세기를 봐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출애굽으로 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애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나와 있죠. 애굽에. 고 나와 있는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율법으로 또 성결한 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나 신명기 같은 경우는 민수기는 이제 숫자를 세다 이런 뜻이고 계수하다 이런 뜻이고 신명기 같은 경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이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설교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장면이고 이 레위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렵고 딱딱하고 이제 성경책을 읽다 보면 구약 통독을 할때 전도사님도 경험한 건데 레위기부터 내가 성경을 왜 읽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창세기는 참 이야기가 재밌어서 한참 창세기 보다가 출애굽기까지 흥미진진하지. 응? 흥미진진해. 바다가 홍해 바다 갈라지고 막 모세 나오고 막 바로가 막 날아가고 막다 죽고 사람들 죽고 모세 윈 모세 막 하나님께 저기 뭐야 율법 받으러 막 시내산 올라갔다가 막 돌판에 막 받아 왔는데 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송아지 섬기고 있고 난리가 아니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성경책이 참 재미있는데, 근데 이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딱딱하고 무슨 법이 나오고 어려워.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른들도 레위기가 나오면 아 졸기도 하고 그래요. 전사님도 예전에 레위기 보다가 몇 번씩 덮었어. 이게 참 어려운 책인데, 근데 우리가 이 어려운 걸좀 재밌게 한번 풀어볼까 해요. 자, 이 레위기 책의 중요성. 이거는 이제 레위기는 우리 지금 레위기는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있죠. 신약으로 가면 신약에서는 40번 이상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대. 많이 중요하니까 인용을 했겠죠. 신약은 구약에서 많이 인용을 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 신약에 예수님 오셨지만 구약은 예수님의 예표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에 또 가장 어찌 보면 올바른 율법 같은 그런 책, 히브리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왜? 구약의 레위기에서 있는 내용들을 많이 많이 인용을 해서 히브리서의 또 저자가 설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곧 히브리서의 마지막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 나와 있는데, 사실은 구약의 내용을 모르면 신약을 절대 알 수가 없대. 벌써부터 졸려. 아, 재미없어. 이런 친구는 있을지 몰라. 정신 바짝 차리고.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책이에요. 자, 그럼 이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 레위인들에 관련된 사항들인데, 제사장들에 대한 지침서 같은 책이래. 그러니까 어때? 레위 족속은 어때? 대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를 세우셨을 때 어때? 그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족속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같은 대제사장이지만, 직분적으로만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직분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모습 중에 목사님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그럼 이제 보자. 이 레위기는 구성이 27장까지 돼 있어. 1장부터 16장은 제사법 알지? 제사.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왔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하게 사는 법, 성결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겠는데, 이 거룩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그렇지. 답은 나와 있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거룩. 구별되다.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다. 부정하지 않고 부정한 것에서 구별되다. 악한 것에서 구별되다. 불신자에서 신자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 속한다.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어. 하나님께 가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이렇게 거룩하다는 이야기지. 죄에서 멀어지라는 이야기야. 레위기 19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우리 친구들 항상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왜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신다 그랬지.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죄가 너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어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 임재에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야. 사실 핵심은 요거야. 근데 이 레위기서의 내용을 보는 거지. 레위기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거룩한 예배와 우리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와 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와 삶을 강조하시는 거지. 결론은
너복 받으라는 거요. 우리 친구들, 너복 받으라는 거지. 자, 레위기 거성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아주 간단하고 쉽고 또 우리 친구들 들었을 때 잘 잊지 않도록 포인트만 탁탁탁 듣고 이야기할 거야.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알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자, 제사법 중에는 11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제사법 중에는 번제라고 있어. 번제. 번제는 뭐냐면 태우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소나 양을 잡아서 어떻게 불로 막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게 번제라 그래. 소제는 뭘까? 소제는 곡식 같은 거를 곡식 같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것도 태우기도 하지. 그거를 소제라 그래. 자, 그러면 이 밑에 것들 이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이 번제 안에 들어가 있어. 어차피 태워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화목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우리 친구들 화목이 무슨 말이야? 화목? 가족의 화목하다 이런 말 쓰지. 맞아요. 그럴 때 쓰는 거야. 이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와 소원제와 낙헌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화목제는 화목한 제사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번째 감사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특별히 감사한 것만 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제를 드리는 걸 감사제라 그래요. 이 화목제 안에 있는 것 중에 또 소원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서원한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 요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런 기도. 아니면 하나님께 약속을 먼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를 할게요. 이거 다 서원이야. 내가 하나님께 먼저 약속한 거야.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내가 할게요. 또 그럼 낙헌제는 뭘까? 요 낙헌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는 거야. 감사할 게 따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그냥 나란 존재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 무조건 감사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내게 감사의 주체세요. 이런 감사제. 이거를 낙헌제. 기분 좋아서 화목해지는. 자, 요 화목제는 할 때는 어떻게? 번제로 드리는 예를 들어서 소 앞다리살을 번제로 드렸다. 그러면은 뒷다리살은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누구야? 대제사장. 대제사장 드리고 드세요 주고 나머지 거 허벅지하고 나머지는 살 이만큼 띄어 갖고 와서 집으로 갖고 와서 친척들 다 부르고 해서 함께 즐겁게 만찬을 즐기는 거야. 요게 바로 화목제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 두 개가 있다. 요거는 속죄 똑같아. 속죄. 죄는 뭐야? 내가 일부러 지은 건 아닌데, 우리 친구들 있잖아. 내가 일부러 지은 건 아닌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 그치?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모든 무수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자라 그래. 그럼 속건제는 뭘까? 요거는 알고 지은 죄.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가, 내가 의도하고 죄를 지은 거 있지. 요걸 속건제라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지, 친구들? 피가 들어가. 피. 동물의 피가 들어가는 거지. 자, 1년에 한번이 대속죄일이라는 거를 날을 정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 성소 안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대속죄하는 게 있어. 이 레위기는 레위기 안에만 이 피라는 게 90번 이상 나온대. 90회 이상. 그러니까 피는 뭐야? 피는 생명이라 그래, 이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에는 다 피가 들어가 있는 거지. 동물의 피가 어때? 피를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때그때마다 피를 꼭 흘려야 되지. 구약시대는 그랬어. 왜?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까지는 항상 그랬어야 돼. 안 그러면 용서가 없는 거야. 무섭지. 자, 그러면 두 번째, 17장부터 21장까지는 성결법전이라 그래서 성결함. 성결함이 뭐야?
거룩함을 요구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저희 제사하는 법을 줬으니까 너희가 제사 지내려면 어때야 돼? 더러우면 제사 지낼 수 있어? 내가 죄 가득 지고 가서 제사 막 지낼 수 있어? 그래도 깨끗해지려고 성결해져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거잖아. 그치, 친구들? 그 성결한 것을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결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 이 성결법 안에 들어있는 게 뭐, 누구 친구를 해했으면은 어떻게 해라, 뭐 남에게 돈을 뭐꼭 빌렸으면 어떻게 해라, 이런 각가지 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중심 핵심이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신약 시대 예수님께 계명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첫 번째는 뭐라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뭐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의 핵심 포인트야. 지난주에 했던 십계명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똑같은 맥락이지. 자, 두 번째는 뭐야? 5장에서 5계명에서 십계명까지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 뭐냐면 이웃 사랑하는 거. 그치? 내 부모부터 내 이웃 사랑하기. 요게 다, 율법, 이게 다 율법이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좀 어렵지, 친구들. 근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지나가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요 안에서, 저런 게 나도 들었어 라고 알수 있는 거지. 요 성결법 안에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그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같은, 이런,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명절 같은 큰 행사들이 있어요. 야, 유월절은 우리 친구들 알지? 모세가 애굽에서 막 나오기 전에 10번째 재앙, 장자들을 죽일 때,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 이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정했어. 자, 무교절은 뭘까? 유월절 다음 날 애굽을 벗어났어요. 출애굽했어. 애굽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무교, 빵에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빵을 구워 먹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날을 기념한 거야. 애굽을 나왔다는 것을 기념해서 그날을 무교절로 지었대요. 그럼 또 칠칠절은 뭘까? 구구단 칠칠은 몇이야? 49. 그렇지.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7 곱하기 7, 49일 후,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 이 추수를 감사한다는, 뭐, 곡식을 주심을 감사한, 이렇게 잘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걸로 명절처럼 지냈대. 칠칠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쉬면서 같이 먹고,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그럼 나팔절은 뭐야?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하나님께 나팔 불면서, 감사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달력으로는 7월 1일 이야기한대. 7월 1일. 그럼 유월절은 1월 1일 같은 거야. 1월 1일. 명절 같은 거지. 나팔절은 지금의 우리 같은 추석이야, 추석. 추석 명절 같이. 이날도, 친구들 어려운 거 이야기하면 머리에 안 들어가. 그냥 나팔절은 나팔 불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 7월 1일. 추석 같은 날이야. 대속제일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죄를 1년에 한번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응? 이 모든 것, 속죄를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야. 대속죄. 그리고 초막절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했지, 광야 있으면서, 광야에서 뭐 찍고 살았어? 친구들? 텐트. 초막을 짓고 살. 이 초막을 잊지 않는다는 거지. 이 초막집을 짓고 살았던 날을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애굽 사람이 그렇게 살았고 나중에 가나안 들어갔지만 그 날을 잊지 않는 거야. 꼭 우리 뭐 3일 뭐 해방됐다 아니 무슨 뭐 됐다 이런 것처럼 그 날을 기념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요거는
모세와 함께 율법 있을 때, 고 레위기 때 기념한 기념일이고, 요 이외에도 기념일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 그 이후에 구약 시대를 넘어가면서 또 기념할 만한 날들이 많이 나왔어. 그건 이제 지금 할건 아니니까 머리 아파. 이미 요거, 이것도 많아. 우리 지금 머릿속에 안 외울 수도 없어.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요런 것들에 대해서 성결법에서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결론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다른 거, 뭐, 명절이네, 주기네, 이런 거, 몰라도 돼. 딱 하나. 왜 이런 날을 성결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딱 포인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 친구들, 기념일이라는 그렇잖아. 우리 부모님들 결혼 기념일 있지? 그치? 우리 친구들 생일 있지? 요걸 뭐야? 결혼 기념일은 부모님이 부모님 서로 간에, 그날을 결혼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그때 처음 만나서 우리가 사랑해서 만났지요. 그날을 축복하고 기념하는 거지. 딱 우리 친구들 생일은 뭐야? 왜 그때 빰빰빰빰 아니다. Happy birthday to you 하면서 케이크 먹고 서로 생일 축하해 왜 했어요? 그날을 기념하는 거지. 그 사람을 기념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대속죄일 뭐이 모든 날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날짜를 왜 하나님께서 그걸 성결법에서 보여주시고 그날을 기념하라고 했냐면 그때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아,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아,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다 보살펴 주셨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면서 우리를 굶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셨지. 이런 것들. 자, 구약 시대는 어땠어요? 막 말했던 것처럼 제사법, 성결법이 나와 있지. 무조건 동물의 피를 내야 돼. 동물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신약시대? 예수! 오직 예수님 오신 거야. 이 오직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모든 제사는 다 파해져 온 거야. 예수께서 다 파해버리셨어. 이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피값을, 하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나죄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는 계속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속죄죄가 계속 생기는 거야. 속건제도 마찬가지야. 이것을 구약시대는 속죄, 속건이라고 했지만 신약시대 지금에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 그래? 내가 스스로 지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러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죄를 뭐라 그래? 내가 알지도 못하고 막 지는 죄. 그냥 죄라 그래, 죄. 이 모든 걸다 그냥 하나로 죄라 그래. 우리는 죄 가운데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근데 어때? 구약시대는 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양 잡고, 닭 잡고, 비둘기 잡고, 해 잡고, 이렇게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용서를 받았어야 됐지만 지금 어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왜?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사실 어렵고, 무거운 주제였지만, 기억할까? 딱두 개만 기억하면 돼. 어떻게? 첫 번째. 레위기 첫 번째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하는 제사법에 대해서 배웠지. 근데 그 제사하는 것 안에 뭐 있어? 피. 예수, 그 동물의 피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 피가 다 들어가 있었어. 근데 어때? 신약시대는 예수의 피로 이 모든 게다 해결됐다는 거지. 그리고 성결법. 17장부터 27장까지 성결법에는 어떻게, 뭐가 있어? 이때는 하나님이 많은 절기들을 주셨지. 무슨 초막절이니 유월절이 이런 것들 이걸 왜 주셨다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때야겠어?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원해 우리 친구들. 그러려면은 이 레위기에 있는 구약 시대의 율법, 제사법이나 성결법도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지금 신약 시대 와서 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와서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어떻게? 정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을,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지. 완성시키려고 왔다고 그러셨지. 그치? 지지난주에 배웠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예수의 피로 이 모든 걸 해결됐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산제사. 그게 뭐야? 내 몸을 드리는 거지. 내 몸을 막 찢어서 막 피를 흘려야 돼? 아니지. 피는 예수님이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안 흘려도 돼. 하지만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열심히 싸워라. 이 세상 권세와 이 약한 것들에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린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지금처럼 예배드리는 건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해버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야. 예배하는 자는 거룩히 나가야 돼.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결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야지.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삶이야. 성도의 거룩한 예배자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과 또 성결법 속에서 제사법은 정말 예배, 지금으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시대 그 동물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그 기억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히 필요한데,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요. 또 예수의 피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구별된 자들 되어서 세상 것에 구별되고, 악한 것에서 구별되고, 부정한 것에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예배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우리 친구들, 어리다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늘 말씀이, 예배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 여호와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심령을 때리고 심령을 흔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좀 어려웠지만 우리 친구들 정말 이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시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앞으로도 레위기는 꼭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기억한다면 부모님께 레위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는,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은 걸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같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히 항상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 넉넉히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응원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